체리가 좋네. 이왕이면요, 신나게 한번 간 김에, 그 보면 목포의 눈물,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한번 줘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만 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목포의 눈물 한곡 신나게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사가 되는데, 우리 이제 2004년도 하고도, 여러분들, 우리 갑진년 해, 여기 오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면 잘 되시고,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는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송어에 그냥 열심히 해두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큰 힘을 실어주시고. 아, 오늘 칠봉이 우리 저 닐공주 말씀 따라 개탄난 겁니다,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또큰 힘을 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용한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노래 한번 갑시다. 자리 안 드세요? 네, 이쪽에 보면은요, 음식관에 보면 파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또 돈가스도 있고, 애들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이 많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저 성시미 가수님의 능소와 디스코에서 한번 가고, 우리 저 주인공분들이 오셨으니까 오은경 가수님의 그대사랑, 이렇게 해서 두곡 연달아서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능소와, 우리 유튜브에 지금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능소와라는 노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대사랑,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 와라 부르리라
겁나 높은 거야. 그래서 나 잘했죠. 네. 근데 부를 수 있겠네. 오키도 내가 목소리가 좀 커서.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가수님 앞에서 부르라니까 좀 쩔리긴 쩔려요. 왜냐면 아무나 가수가 아니거든. 오늘 프로들이거든, 진짜.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거, 각설이 그 타령 한번 갑시다. 네. 자, 우리 음식관에 계신 분들, 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꼭 그 소주 한 잔 딱 드시고 또 이렇게 음식관에서 음식 드시다가요, 꼭 잊지 못하고 여러분들 드실 게 바로 이 호박엿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요. 어떤 분이 각설이 공연장 와서 구경하다가 엿을 딱 사먹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노또 복권을 사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노또 복권을 샀는데 그게 딱 2등 됐다더라고. 2등. 혹시 여기 계신 분도 그럴 줄 알아요. 사람은 또 쨍하고 애들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호박엿 하나씩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힘이 많이 실어주고 저희도 이렇게 먹고 잠자는 또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차가 기름 없이 또 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뭐 몸을 팔겠어요. 뭐 자동차 전자제품을 팔겠어요. 그리고 여도 안 드실 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예, 복분자 젤이라고 고창에 유명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요 여러분들 겨울에 꼭 감기 독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독감도 예방될 수 있는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좋은 또 상황버섯 미용 비누가 있어요. 예, 근데 저밖에 여러분들 이걸 판매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접 저희가 이렇게 또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예, 먼저 당리담배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니까 애들 아토피 예, 정말 좋아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이 머리에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찌글찌글하고 두피 세포가 많이 죽어서 아침에 딱 저녁에나 가서 머리 감을 때 한 묶음씩 머리 빠질 때 있죠. 이 비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피가 다시 회생이 된다고 그래요. 세포가 죽었던 게 팔딱팔딱 뛴다 그래요. 그래서 미용 비누도 있고 칫솔도 있고 하나씩 여러분들 사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 짜는데 슈퍼는 없고요. 백화점에나 짜기 보면은 온천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들 있는데 이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만 파는데 하나에 비누가 35,000원씩 팔아요. 사실. 예, 근데 이 자리에서는 두 개 이렇게 만 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엿드릴까요? 네.
혹시 꼭 사서 드시고요. 노트북은 하나 사보세요. 제가 말씀한 대로 혹시 알아요? 쟤가 왜 뜰날 있는지. 예. 자, 갑시다. 그래도 각설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각설이 타령도 한번 하고 이렇게 또 없는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나게 메들리 한번 갑시다. 가슴 아프게부터 해서 그런 거 아니면 저 하늘 별을 찾아 뭐 주역돌 사랑 이런 거. 어서 오세요. 노래소리 듣고 오셨어요? 네, 살이 안 그세요? 밖에는 조금 쌀쌀해도 이 안에는 딱 호텔일 분위기에 그냥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죠.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신나게 자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얼씨구나 지원자 좋대.
여러분들, 내가 이제 2004년도 갑진년 한 해에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죽어난 겁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안월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월수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여기 오셔서 이렇게 딱 박수 치고, 노래도 들으시고, 송어회도 드시고, 그러지. 어메, 이렇게 큰 돈을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 잘 되세요. 고맙습니다. 좀 크게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아이고, 한번 시간 내면 오시지.